이거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, 진짜. 어떻게 보면 얘들 소들 입장으로도 곤욕이에요, 얘들은요. 송아지들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할아버지의 좁은 축사. 큰 소들이 있는 축사를 빠져나온 송아지들이 사고를 치는데요. 가족들 역시 무조건 소를 다 팔자고 하는 건 아니랍니다. 몇 마리라도 팔아서 축사를 정리하자는 거라는데요. 이 상태로 소를 키우는 것은 소는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소한테 올라가지고 나도 여여 전신에 지금 보점이라요. 소 팔아야 돼. 아, 못 살겠어요. 어떻게 사람한테 소 버즘이 없는데 그래. 이게 애기한테 옮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, 지금. 애기 때문에 지금. 벌레도 벌레고 파리에 막. 할아버진 증손자에게 소 버짐이 옮을까 한번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한답니다. 예, 이 새끼. 비라도 오는 날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. 소 숫자가 많다 보니 축사 밖에 있는 소들은 내리는 비를 피할 곳이 없고 빗물과 소 배설물들이 섞여 축사는 말 그대로 소똥밭이 됩니다. 넘쳐나는 소 배설물의 축사와 집은 물론 동네 골목에까지 악취가 진동하는데요. 한쪽 축사를 치우면 다른 한쪽에 그새 쌓이는 소똥. 할머니와 함께 해오던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벅차 보이는 할아버지. 그런데 세 마리뿐 아니라 여자 지금 다 지금 소중적이나 여 아래기도 여 소중적이나 소중 보여 있나 없나. 할머니가 집을 나간 그날마저 할아버지는 소 숫자를 늘리기 위해 암소들을 수정시켰답니다. 그러니까 현재 할아버지의 축사에 있는 암소 17마리가 모두 임신 중이라는 건데요. 1년 후엔 전부 45마리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. 할머니가 집을 나간 지 열흘째 되는 날 밤, 할아버지의 축사 안에 있는 암소 한 마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. 안절부절 못하는 소의 모습이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. 아마도 출산을 하려나 봅니다. 벌써 양수가 터졌는데요.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? 한쪽 귀에 지금 발 두 개가 빠져나왔어도 얼마를 생각해요. 산통이 온 어미소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. 새끼 낳기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 같은데요.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서 출산을 하고 싶은 어미소의 마음은 아마도 본능일 겁니다. 결국 산통을 이기지 못한 어미소가 주저앉아 버리는데요. 그렇게 어미소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 하나 없는 할아버지의 축사에서 힘겹게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. 몸을 닦아주는 할아버지와 어미소. 태어난 송아지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? 소 건강해요? 어때요? 아, 송아지요? 네. 뭐, 지가 이제 있나만 건강하겠지. 건강하겠는데, 또 암송아지. 또 암소랍니다. 새 식구를 맞이하느라 잠도 잊은 채 어미소보다 더 애틋하게 송아지를 돌보는 할아버지. 손수 어미 젖을 짜 송아지에게 직접 먹이기까지 하는데요. 스스로 일어서기가 힘들까 30kg 가까이 되는 송아지를 옮기는 할아버지. 그렇게 김동근 할아버지를 미소짓게 하고 조봉의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늘게 할 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. 그새 소가 한 마리 더 늘었으니 할머니의 귀가는 아무래도 좀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. 키우는 소를 전부 팔자는 할머니와 지금보다 더 많은 소를 키우겠다는 할아버지. 이 노부부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? 새 식구가 태어난 다음 날 아침부터 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할아버지. 할머니를 기다리시나 했더니 집 대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수의사인데요. 안녕하세요. 축사에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소가 두 마리나 더 있답니다. 그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의사를 불렀다는데요. 네,
다리 뭐야? 소를 진찰하던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.